안녕하세요. 전자음악하는 김자현입니다. 오늘은 시민코딩 프로젝트 워크숍을 위해서 공간 630에 와 있습니다. 시민코딩 프로젝트는 개개인의 노하우를 온오프라인에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디아트렉처에서 기획하였습니다. 프로젝트는 총 4가지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소리편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민코딩 프로젝트인데 제목이 나의 소리, 나의 음악이잖아요. 여기까지 철로 연결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부터 가장 핵심 내용이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핵심은 제일 마지막에 연주합니다. 연주를 해야 돼요. 이 수업은 우리 주위를 둘러싼 소리에 귀 기울이고 비음악적인 소리를 통해서 나만의 음악을 작곡하는 워크숍입니다. 오늘은 참여자들과 함께 일상의 사물들을 가지고 즉흥 연주를 해보았는데요. 6명의 드러머와 아파트 하나가 있어야만 연주를 할 수 있는 음악이죠. 그 연주를 하는 영화를 볼게요. 발을 비비고 손가락 뭐라고 해야죠? 오늘 이 공간 630과 우리들을 위한 음악을 연주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어떤 악기를 연주할지 지금부터 이 공간을 쭉쭉쭉 잘 보시면서 난 어떤 소리를 낼까? 그럼 바로 뭉치는 함께 연주를 할 때는요, 한 악기로 하나의 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높이를 어떻게 하면 높게 할 수 있을지 낮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선택한 악기가 정말 세게 강약 조절이 가능한가, 그리고 어떻게 다른 음색으로 연주해볼 수가 있을까? 짧게도 할 수 있고 길게도 할 수 있는지 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더 해보시면 좋겠어요. 소음도 음악이 될 수 있다고? 아니 이렇게 우리가 내 소음이 어떻게 음악이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들이 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아까 봤던 사운드 보이즈라든지 비옥의 어둠 속의 댄서 같은 그런 영화를 만들어 내기도 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음악에 대한 다른 패러다임들도 들을 수가 있죠. 비음악적인 소리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음악 영화들을 함께 감상했고요. 그 음악에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 주변의 공간을 탐색하고 소리를 찾아내고 그 소리를 사용해서 함께 합주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음악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어떠셨어요? 어려워요? 귀를 기울이는 것도 신기하고 들어볼 재료를 귀로 눈치 보며 찾아가고 오늘은 참여자들과 함께 나만의 소리를 찾고 그 찾은 소리로 함께 합주를 해보았는데요. 합주 후에 개개인의 소리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